기량쌤이 말한 파도타기는 바로바로 저거야! 어? 치는 모양을 따라 만든 치어리딩 동작이라고. 나의 착각. 아, 나의 실수. 근데 기량쌤이 보여준 파도타기 정말 정말 멋지지 뭐예요? 맞아 갱구도 아주 신나게 배워보고 싶다고. 자, 그럼 빨리 가서 배워볼까? 좋아요. 그럼 다 같이 출발. 이쪽 아니고 이쪽. 친구들과 함께 신나는 파도타기 하고 싶다면 다 맡겨라. 누구한테? 바로 기량쌤한테. 파도타기를 하기 위해선 이 동작을 배워야 돼요. 하나. 우와. 둘. 오. 그러니까 이렇게요. 댕구야, 우리 천천히 한번 배워볼까? 다 같이 한번 배워봐요. 자, 준비 동작. 짠! 자, 양손 앞으로. 하나. 자, 오른손 넘기면서. 둘. 왼손 위로. 셋. 내려가고. 넷. 자, 반대로 또 한번 일어서고. 하나. 자, 팔 돌리면서 둘, 셋, 넷.
정말 이걸로 파도타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하하, 그건 다다쌤이 함께 보여줄게. 자, 하나, 둘, 하나, 둘. 짠! 너무너무 멋져요. 이렇게 앞사람 동작을 뒷사람이 이어서 하는 걸 파도타기라고 해. 아, 그렇군요. 그럼 댕구도 같이 해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우리 다다쌤, 기량쌤, 댕구 우리 셋이 한번 해볼까? 네. 네. 자,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너무너무 잘했어. 자, 이번엔 승현이도 같이 해볼까요? 준비. 준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와,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제니까지 다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준비. 준비. 짠. 하나, 둘, 셋, 그럼 우리 댕구부터 마리까지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 네! 좋아요! 집에 있는 친구들은 마지막에 하기다! 자, 그럼 댕구부터 시작해볼게요. 준비!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